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미니 송풍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녀석 많이 보셨죠? 요즘에 틱톡이나 쇼츠에서 정말 짧은 동영상에 좀 많이 출연하는 제품인데 그 영상을 보다 보면 하나쯤은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리에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 녀석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싶고 실제로 캠핑을 하면서 사용해도 정말 좋을 것 같고 또 차량 안에서도 이렇게 먼지털이 용도로도 영상처럼 파워도 좋고 바람의 세기가 좋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구입한 가격은 약 한 5-60달러 정도 주고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구입을 하고 상당한 시간 사용을 한 상태고요. 이 제품의 성능이 어떤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 외관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캠핑이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습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체 외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외관 같은 경우는 정말 작은 사이즈입니다. 우리가 손바닥에 올렸을 때 정말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사이즈여서 호주머니나 포켓에 좀 손쉽게 가져다닐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앞쪽으로는 바람을 배출을 하고 뒤쪽으로는 바람을 당겨서 정말 강한 바람을 송출하는 송풍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송풍기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렇게 바람을 모아주는 홀더가 있는데 자, 이 홀더는 앞쪽에 자석으로 이렇게 부착하는 방식이고요. 본체 뒷면 아래쪽을 보시면 C타입 으로 충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타입 충전기를 꽂게 되면 이쪽에 LED가 들어오면서 보라색 불빛이 충전을 알려줘요. 그래서 충전이 완료가 되면 이 부분이 빨갛게 변합니다. 그리고 스펙을 보니까 내부에는 18650 배터리 2500mAh 용량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단순 스위치 하나로 모든 작동을 하는 방식이에요. 좀 아쉬운 점이 우리가 캠핑을 할 때 사용하면 이 속도 조절이 가능한 디머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속도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튼으로 그냥 최고의 풍량만 내는 그런 송풍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꾸준히 사용을 해보니까 작은 사이즈에서 나오는 편리함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바람의 세기가 좋아서 실제로 캠핑을 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했고요. 또 차량에서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차량의 먼지라든지 송풍구의 먼지 이런 먼지를 털어낼 때 되게 좋더라고요. 자, 한번 작동시켜볼까요? 와우! 자, 소리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의 바람 세기인지. 이런 귤껍질은 그냥 날려버리겠죠? 핸드폰 케이스, 마우스, 그리고 핸드폰. 핸드폰도 날려버리죠? 이렇게 피부가 들어갈 정도로 정말 강한 바람을 내는 녀석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점이 사용시간이 되게 길다는 거예요. 캠핑을 가서 불멍을 할 때 장작에 불을 지피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수술 화력을 좋게 하는데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냥 단순 방식으로 작동하는 제품이라 누구나 손쉽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부담 없이 사용하기 좀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 녀석으로 실제로 해보고 싶었던, 사용해보고 싶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유용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먼지를 터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창고에 물건을 이렇게 쌓아두다 보면 먼지가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풍량이 좋다 보니까 먼지를 한 방에 잘 털어내더라고요. 기존에 에어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말 먼지 털기가 힘들었는데 풍량이 좋다 보니까 정말 시원하게 날려줍니다. 외부에서 컴퓨터 AS나 기타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에게 너무 유용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영상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이었죠. 창문에 물기를 날려버리는 영상. 실제로 해봤는데 와우, 물기가 날아가긴 합니다.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코팅이 전혀 안 돼 있고 발수 코팅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물기가 시원스럽게 날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이 풍량으로 물기도 날려버릴 수 있었어요. 전체적인 차량의 물기보다는 백미러나 유리의 물기 정도는 충분히 만족스럽게 날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의 바람 세기를 보여줬습니다. 오, 나름 만족스럽죠. 특히 차량에 가지고 다니면서 차량 내부에 먼지를 터는데도 너무나 좋았어요. 진흙을 밟거나 우리가 캠핑장을 가서 캠핑을 하고 나면 이렇게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는데 세차장을 가지 않고도 그때그때 이렇게 먼지를 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런 송풍구도 청소하기 좋았고 또는 커블도 먼지가 쌓여가는 부분에 간단간단 불어가면서 먼지를 털어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동안 세차를 전혀 안 하다가 이 녀석이 생기니까 그냥 차를 좀 깨끗하게 쓰고 싶은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먼지가 있는 곳을 이렇게 계속 찾아서 불게 됐어요. 차가 이제 좀 더 깨끗해지겠죠. 그리고 캠핑을 하고 나면 텐트나 자축 매트에 먼지들 많이 쌓이시죠? 기존에는 막 손으로 털어야 되고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했는데 이제 시원하게 에어건으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바람이 정말 세요. 그냥 먼지 정도는 가뿐히 날려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풍량이에요.
풍량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닥에 있는 물기도 날려봤는데 뭐 그렇게 세 보이진 않네요. 근데 실제로는 정말 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을 가서 이 녀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숯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불길이 사그러들잖아요. 그럴 때 이 녀석 하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불길이 좀 사그라들거나 숯이 죽어가면 이 녀석으로 간단하게 불어만 주면 이렇게 불이 다시 살아납니다. 와, 너무나 편리하겠죠. 제가 사용해본 부분 중에는 가장 편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캠핑을 가서 다음날 일어나 보니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이렇게 텐트를 말려야 될 때가 있는데 물기를 불어넣는데 너무나 편리했습니다. 물론 텐트가 새 텐트라서 발수 코팅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물방울이 다 날아가게 되는데 그 외 부분으로 스커트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거나 또는 물기를 털어내는데 정말 편리했습니다. 우리가 캠핑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텐트 말리는 게 일이잖아요. 이렇게 사용하니까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텐트 말리는 시간이 확실히 빨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캠핑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정말 눈이 차에 쌓여 있더라고요. 차에 있는 눈을 털어내기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물론 눈이 엄청나게 얼지 않아서 좀 손쉽게 날아가는 정도였는데 그래도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너무나 편리한 것 같았어요. 일반 생활에서나 캠핑에서도 이 녀석 하나 있으니까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알리에서 판매하는 미니 송풍기를 약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편리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차에서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먼지 털 때 너무나 좋았고요. 캠핑에서도 불을 지피거나 또는 차량의 물기를 털어내거나 캠핑을 하고 나면 먼지들이 이렇게 묻게 되는데 그런 먼지를 털어내는데 정말 좋았어요. 바람이 이렇게 정말 세다 보니까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되면서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미니 사이즈라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이 디머 조절,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게 좀 아쉬웠고요. 지금 이 제품과 동일하게 생긴 녀석들이 알리에서 되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간혹가다 바람이 정말 약한 녀석도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이 리뷰하는 영상을 보니까 어떤 제품들은 또 알리한테 속았네.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런 제품을 찾으시더라도 구매평을 보시고 좀 구매 후기가 좀 좋은 녀석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녀석이 정말 마음에 들고 이거보다 더 큰 녀석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큰 녀석도 한번 구매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큰 녀석은 좀 비쌉니다. 약 15만원, 20만원대가 되는 가격이다 보니까 저로서도 이게 정말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에서 오는 대로 이 녀석보다 큰 녀석, 실제로 세차를 하고 세차에 물기를 다 털어버릴 수 있는지 그런 영상을 또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